다음 순서는 기대됩니다. 순천에서 오셨어요. 남매가이시랍니다. 정재용님은 71세, 정재남님은 63세. 남매가니에요. 오메오메 각설인디. 오늘은 끼 넘치는 아들 막둥이, 딸 막둥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수! 그분은 두 분이 남매가 아니고 오빠예요. 6살생. 6살생. 누가 이라고 그지 분장을 하자고 의견을 냈어? 오빠가요. 오빠가. 오빠가 지금이 잘 들으시네요.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따, 이것이 잘 안 질러지네. 아까는 분명히 잘 되었지라. 내가 올라온 게 얼었다께. 무대에 올라온 게 얼었어. 얼어버렸어, 삐니. 오, 삐니구만. 아따,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보네.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우리가 그냥 해버려. 하여튼간 우리는 연장은 들으시듯이 그게 마이크도 이제 나와버려. 비랑민 용대급밥 깨바닷가에서 응아하고 나와버렸단게요. 멋있고. 나는 아들 막둥이고 나는 거시기의 칠형제 중 딸 막둥이여라.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깨가에서 큰지게 하여튼간 좀 맥락에서 어찌게 됐든 간에 동대 골부사관을 엄시롱 감시롱 그나이나 냄비 뚜껑은 있는 대로 다 두드려가지고 길게 우렁냐한테 소리 많이 들어보세요. 난 그러지라. 우리 성이 아이 재용아 뭐드냐 날씨밭에 가고 풀도 메고 저 뒷간에 가서 걸음도 주고 똥장군도 주다가 밭에 가서 다 파야지. 왜 그냥 칼이 다니면서 옴성감성 그렇게 매구친다고. 옛날에는 동네 우리 매구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풍문을 하니 매구. 그냥 어찌게 됐든 간에 마또하는 그냥 그 냄비 조각을 엄청나게 두드려 펴버려갖고 팍 쪼그라져버린데 그냥 전부다. 그러고 엄니가 어머 저놈의 새끼는 냄비 있는 대로 다 갖다가 다 부시가버려. 참말로 그래갖고 뒤지게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 우리한테. 그래갖고 엄니가 겁나게 얌전해 분들이 우리 둘이는 어머어머 저 옷이랄 것들 어째 저리 끼만 부리고 댕긴다냐. 초련이 반정들만 떨고 저리 갖고 무엇이 될랑가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러지. 예, 오빠는 저렇게 멋쟁이 각설이가 되버렸다요. 나도 각설이 될 줄은 몰랐어. 살다 본게 이렇게 되버려. 세상을 오래 살다 본게 옷도 이렇게 입어불고 하여튼간 씨알 때 있는 짓거리도 많이 예쁘러 그냥 그러지라. 아도 음악 소리 많이 예쁘고 그러지라. 당 사먹고는 얼마나 올라가고 할아버지들한테 담뱃대로 얼마나 맞았어. 그렇지. 당산나무 가면은 나는 다람쥐 새끼 명의로 꼴 올라가고 영감태이들이 난리여 담뱃대로 저놈 새끼 안 내려오냐고 난리라. 그냥 어찔 때는 조금 늦어보면 엉덩이로 한번 맞아보고 그랬어 난. 어미 그래갖고 저렇게 배가 똥똥이 나온 거는 엉덩이 맞아갖고 저렇게 배가 똥똥이 나와버렸다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들은 커 키가 근데 막둥이하고 막둥이 두 막둥이가 개단해갖고 넘들이 가면 와마 다른 성녀들은 다 큰데 어째서 둘이만 저렇게 키가 찌단해본다요. 그렇게 막둥이들은 우기에서 다 무거운 모양이라. 무거운 게 찌끄레기만 묶다 본 게 안 커버려. 그게 맞아. 좋은 것은 우기에서 전부 다 무거워. 그래 엄성감성. 여기도 막둥이들 보면 전부 다 째깔을 거야 조금. 맞아. 키도 작고. 하여튼 그러다 본 게 우리는 키 작은 대로 그냥 입이 살아버려. 입이. 맞아. 입이 살아갖고 한디마다 그냥 막 저자 참신새끼면 저자 내버려 어찌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묵을 것을 그냥이 골무삭을 댕김시롱 옴성 감성 야무지게 그냥 쪽쪽쪽쪽 빨아먹었으면 키가 좁게 컸을 것인데 아 그때는 그런 것을 할 줄을 몰라. 그래갖고 옴성 감성 그냥 끼쟁이만 끼만 여르고 부리고 춤이나 치고 깽맥이나 치고 오빠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하고 댕겨버렸단게.
몸은 건강해. 어찌 됐든 간에 아까 강주시장님도 저그 뭐 금산 깨바닷가에서 살았다 했더만. 그래. 나도 깨바닷가에 살면서 그래. 짱태기도 잡아먹고 문절구. 문절구도 낚아먹고 기도 잡아먹고 그러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튼튼해하고 옆가위를 얼마나 두드러붙는 거 다 쪼그라져버렸네. 그게... 봐봐요. 전부 다 쪼그라져버렸어요. 그게 아, 하여튼 참말로. 그게 하여튼가 옆다리 옆가위 쪼그라진 집에 우리 거시기 한번 해볼까? 저 각설이 타령도 그냥 각설이가 아니라 전라도 보전으로 전라도 보전 한번 들어가 볼랄게. 한번 해보는 데 바지가 뭔지아요? 바지가 전라도 전라도 말로 바지가 이거에 나올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각설이로 타령으로 나가 번안지 어디? 쉬고 쉬고 들어간다께 쉬고 쉬고 들어간다께 엄마 함께로 들어가네. 작년에 왔던 영당지가 기지도 않고 놓아버렸네. 쉬고 쉬고 들어간다께 엄마가 들어간다께 여름 잠뱅이는 솜 잠뱅이 겨울 잠뱅이는 곶 잠뱅이 당신 봄께로 도와부르 대꼬라지 봄께로 눈물나 부르 주마치가 비어서 드럽소 곱창이 비어서 뛰어부르 쉬고쉬고 잘한다 쉬고쉬고 잘 놀아 오빠 함께로 잔노해 부르 늙은선상이 누구인지 나보다도 야, 나 막둥이 둘이가 저라고 그냥 에, 노래를 하면 어머님이 오메! 아이고 어머니 여기가 더 잘 보이겠네요. 에, 어느 곳이에요? 어, 곡성에서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이만치 곡성에서 오셨어요. 친정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랑 갑자기세요. 빗지락도 바가치도 내 손으로 맺는 거예요. 우리 박길순 어머님께서 그 빗지락이랑 바가지 만든 사연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영감이 요 의자는 한 30년 됐어요. 요 의자. 의자가 오, 요거 요거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요거? 이거 때깔이가 떨어졌어요. 이 내가 갖고 다니면서 쓴 게. 오, 시상이 안 그러셔. 영감이 만들어 갖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 허리야. 근데 우리 영감이 가진 지가 16년 됐어요, 지금. 지금 16년 됐는데, 내가 요걸 가지고 나와서, 요걸 턴디. 이제 가버렸으니, 이제 소용없지요. 나는 큰 일이 많은데. 그래갖고, 요, 주식빗지락도 좋은 놈도 있었는데, 요 다 내가 만들어갖고 쓴 빗지락이요. 요 수시리 빗지락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거 작은 것이 성이요, 애나. 네, 성이요. 성이요. 것은 동생이고 뭐 씰 때 요걸로 실어야 잘 실어져요. 작아라도 요 수십지락이 최고요. 나일론 빗지락 나일론 빗지락도 안 써요. 나일론 빗지락도 실고 여가 잘 실어지요. 요것은 이제 내가 허리가 아픈 게 크게 맸어요. 지대르기 요 꼭지가 비가 맞아서 내가 합전역이 안 내려나갖고 비가 맞았어요. 그렇죠. 요 실은 것도 이렇게 큰 놈으로 실어야 잘 실어지고 요 어째서 찌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빗지락을 만든 게 유재 언니들도 오고 동생들도 와서 나도 하나 주시오 나도 하나 주시오 그래갖고 다섯 자리를 만들어갖고 유집 아줌마도 하나 주고 언니도 하나 주고 그랬어. 근데 그 집 것은 좋아. 나 너무 주려면 좀 좋은 놈을 줘야지 남의 기르려면 내가 쓰고 그래갖고 우리 집 지금 풀방에도 요 빗지락을 하면 못 실어요. 씨는 바닥이라 요는 열로 실어보면 깨끗하게 실어지고 근데 요 이제 그래서 요 바가치는 왜 써서 갖고 왔냐면 옛날에 밥 줬다니까 크지 않아요. 밥을 해먹고 보리쌀 떠나서 밥 해먹고 요 큰 것은 저 깨 먹을 때 깨
김장할 때는 깨를 많이 볶지 않아요. 깨 볶을 때 여기다 담으면은 아삭아삭해서 존디. 뿌라스트 맨 뿌라스트만 갖고 와서 볶으면은 그거 뿌라스트는 냄새 나고 뿌라스트는 아삭아삭하네요. 그 큰 바가지. 요것은 이제 작은 바가지는 이제 흰깨 볶아서 이따 담고 큰 바가지. 작은 깨는 볶아서 이따 담고 요 보가 바가지도 다 시리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바가지에 곡성 개미가 따라왔어. 곡성 개미가 따라왔어. 곡성 개미는 없는데 곡성이 개미가 없는데 따라왔네. 개고. 네, 어. 네. 근데 요 바가지로 엄마들은 알죠. 숭늉밥을 만들어 봐봐. 숭늉밥 만들 때 바가지로 딱딱딱 요 누룽지를 해갖고 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누룽지도 구워 맛있고 탕개탕개하지 않아요. 그걸로 하고 요 바가지로 요 그렇게 쓴 것이요. 그래서 요 박은 내가 6월달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 기일인데 쓰려고 내가 줬는데 요 바가지를 속에서 내서 쓰려는 게 요것이 있어야 쓰겠더라고. 요것도 요 박에서 내서 쓴데 요 한 번에 요 바가지 박 속이 깨끗한 것은 지금 꽃이 말른 기기가 있으니까 꽃이 말른 기기라는 게 깨끗한데 요것은 손으로 말리고 자연으로 말리기 때문에 한번 긁으면은 요런 거 하나 긁으면 요만한 거 하나 긁으면은 요거 한 덩어리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쭉 늘어나. 늘어나면 이틀이면 다 말라요. 엄마들 다 알죠? 요 희연 것은 기기다 말른 거이고 요 널짱한 것은 내가 태양에다 말라갖고 이틀이면 딱 거두면 이렇게 태양이 나온 박이에요. 이게 톱질을 할 때 요 야물게 잘해야 해. 톱질할 때 요 눈썹이요. 요 눈썹을 건들면은 삶으면은 깨져버려요. 톱질할 때 눈썹을 건들면은 삶을 때 깨진 게 눈썹도 조심해야 하고. 어머니들 잘 알죠? 눈썹 있는 것을.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아유, 요런 무늬 있는 것이 눈썹이구만요. 요거 있는 것이 눈썹. 요것을 건드려갖고 쌍이면 깨져갖고 못 써요. 우리 안 깨지게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바가지는 기밀이에요, 기밀. 바가지도 하고 박도 요것도 예, 박소. 박소가 아니라 바가지, 박이에요, 박. 진짜 박이다고. 박소라고 하면 안 되지. 박소는 따로 있는 게. 어머니 끝나버렸네. 어? 끝나버렸어. 더 말씀 더 하셔야 된디. 어쩌까? 한마디 하다 안 하고 끝나버렸네. 한마디도 안 하셨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쩌까?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가실 시간이 되어버렸네. 갈 시간이 되어버렸네.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걸음도 못 걷는디. 한번 TV에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예예. 예. 네. 어머니 오신 게 곡성 개미도 따라오고 쓰겄어요. 예. 자, 어이쇼, 어이쇼. 아이고. 아이고매 세상에. 여기까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파치. 자, 다음 분입니다. 어머니! 누구야? 니씨야? 아메 우리 어머니! 어메, 요거 스시야 쓰겄구만? 아니, 스시야. 당주 국민 여러분들, 파이팅! 많이 오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는 예. 부안에서 사는 정양금입니다! 어시오! 오늘 우리 서방 숨 좀 보려고 왔습니다. 바보시오. 25살에 예. 우리 엄마가 나보다가 오늘 남자가 선보러 온다간다. 너 시집 가거라. 아이 그래서 속이 발락발락한데 우리 엄마 방에서 창고목을 열어 떨고 열어 펌게 왔다 신랑이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어내내 그래서 시집 안 울었단께라. 아이 시집 와서 번께라. 아이 남자가 너무 집 살고 있더란께. 아이 옆에 사람들이 큰다께. 저 남자는 하토 잘 치고 일 잘하고 욕 잘하고. 아이 그래도 어쩌겠어. 이왕 시집을 왔을 때 살아야 돼. 아이 그런데 서방이 박진이 집에다 문방방 하나도 줍디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기를 낳고 살고 있었어라. 오메 이놈은 서방이 나가갖고 이틀도 안 들어가 사흘 만에 와갖고 이야 너 때문에 돈 잃었단 말이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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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나 때문에 돈을 잃어라. 네 년이 자석 대가리 없을 때 돈 잃었지야. 봉이 없을 때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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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그렇게 인연 인연하여 너고 나고 상대 인연 아니냐. 오메 할 말이 없었대다. 그래서 애기가 우리 진짜 큰딸이 세 살을 먹었는데 딱 혼용을 하더라고요. 어떠 그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맨날 밀가루도 없었어라. 그래서 죽만 써준 때 우리 큰딸이 엄마 밥 좀 줘. 밥 우리 큰방 아줌마가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 진짜 하네 저녁에 밥을 할게 애기 밥 좀 갖다 있어. 그래서 아이고 죽었어 갖고 그냥 좋아서 막 봤어라. 오메 박씨 아저씨가 이만 짝대기를 들고 그냥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죽어가 밥하고 바꿔놓냐. 오메 오메 어 되게 부끄럽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더라. 그래갖고라 그 다음날은이라 우리 서방 산 집에 가서 어저께 이야기를 했단께. 그런데 지인의 할머니가라 할머니 집에다가 집어놨나 크게 밭에다 지어있더라. 오면에 겨울이 다쳤는지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아니 사항복이 난 돈 내서 머슴구 준다고 돈들 갖다 쓴다고 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딱 하나 가졌어라. 어머니 근데 벌써 여름이 되었다께. 놈들은 모를 승부를 간다겠느라 나도 가야 쓰겠는지 이놈의 새끼들 어째 쓴 거다 하고 방에서 싹 가다 놓고는 숟가락으로 탁 뽑아놓고 이러러 갔어라. 나도 이러고 온게 우리 큰딸이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엄마가 이만 안 돼. 오늘 하루를 채야 돼. 숟가락으로 탁 뽑아오고 이러러 갔어라. 와 그런지라 어느 날에는요 서방이라 돈을 딱 봤어라. 문에다 대고 한 개나 줄란디야. 안 주고 두 개나 줄란디야. 안 주고 오메메 그럼 다 갖고 가버티다. 속에서 찌냐 불나든지. 그 이튼 아침에 할머니가 집을 넋두게 지세 주었기 때문에 여러 그 내다볼 때 아이고 어떡했나. 어 찌까 아이고 할머니 겁나 겁나 그러면 진짜로 그래갖고 갖고 내려가. 어머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겠는지 좀 봐봐. 노래나 하나 불러. 노래나? 노래로? 국악으로. 어이씨가! 자, 뭐. 잠깐만 봐주시오. 예, 나 안 보여 지금. 저장에서 안 보여. 노래 뭐? 나경서 심리 어린 놓고
말이냐? 절대 타인이 그 누구냐? 우리는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되더라. 에라 만소 에라 대신이야. 저건는 한설 같아. 또 나와? 설설이는 저것이야. 부산피 들기 찾지 말라. 저선비들게 나와 같이 이제 안 들었어. 이 말릴 것 같아. 어미 안 됐대로. 이 말 찾아 헤매노라. 오메메. 어머니 이제 안 돼. 송백수야 버렸나니. 예, 알겠어. 근데 끝나버렸대 어머니. 아, 그래도 지금에도 10분을 줘야 돼. 지금만 돼. 10분을 줘야 돼. 어머니 그래도 지금 어째 살기 평안하세요? 아이고 행복해요. 아이 그러고 이야기 들었다께. 안돼 돈을 안 주고 행복하시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양금 어머님 누가 좀 잡아주세요. 예. 정양금. 자 다운이요. 아 한병에서 오셨어요. 자 중국 며느리와 전라도 시험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수영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어메 아그들이랑 어신들까지 온짝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 시삼재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고수영입니다. 고수영 중국말로 뭐예요? 얼굴이 한국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 중국 이름에 한번 기회해 주세요. 꼬슈롱. 꼬슈롱.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진짜 인연인가 그러나 봐요. 오빠랑 멋진 오빠랑 만나가지고 진짜 저 영광에서 놀러 왔는데 시장에서 밥 먹고 저 이모랑 시장에서 밥 먹었는데 우리 멋진 오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아 여기서 이 사람이 이부 여자가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마누나 되면은 죽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모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소개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근데 처음에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쫓아왔더라고요. 쫓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겠네. 예, 사귀 보니까 저는 2년 후에서 한국 왔어요. 시집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집이 안 보여요. 왜? 집이 없어요. 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왜냐면 옛날 집이라서 저기 불났어요. 완전히 다 태워놔가지고 어디서 살 거냐? 도망 가도 못하고 보니까 창고에 있어. 아 우리 남편은 창고에서 살구만. 아 저도 거기서 살아야겠네. 예, 근데 집이 둘 다 있어가지고 집이 짓어거든요. 근데 창고에 있어가지고 첫째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시어머님이 불나는 게 때문에 존경이 많이 받으셔서 아 불난 것 때문에 예, 불나가지고 불나는데 존경 받아서 얘도 새로운 며느리가 같이 살아야 했는데 자기도 스트레스 있고 나도 스트레스 있고 네 살다 보면가 농사 일을 하니까 저도 스스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 네 도와드리고 싶네 말을 못하라 보니까 그래가고 뭐라 시키면 우리 며느리 이거 삐는 거 그거를 이거 하는 것이 갖고 와. 아 삐는 거 이런 거 갖고 와. 그것이 뭐예요? 또 이런 것이 또 삐는 거 뭐예요? 빨간색 바구니. 바구니가 네, 가져와라. 근데 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근데 이 농사하니까 자주 도와드려야 돼. 날마다 시켜고 가세가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밭에 가서 상체가 뜯어와라. 그 상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국말을 알아도 못했는데 다돌이 말까지. 아이고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도와드려야죠. 장부에 가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가져와야하는지는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다시 엄마 불러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알려주시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 집에서 한국말도 외워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 하려면 사투리도 외워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시아버님이 저기 시청장애 말을 못하고 청각장애 네, 청각장애 네. 있어가지고 수화를도 외워야 돼요. 수화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아이고 나는 미치겠네. 신랑을 우리 멋진 오빠 교정이 가고 한국말도 외우고 표준말도 외우고 네. 수화를도 외우고 사투리까지.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살라면 어쩔까. 살아야죠. 살았는데 그냥 딸이 둘이 났어요. 아이고 네. 딸이 둘이 나가지고 열심히 살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존경받으셔서 예, 치매가 좀 강해요. 아 치매가 예, 좀 뭐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고 저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그거를 마음속에서 매달이 와가지고 그거 기억이 못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밥은 중국에서 세 개 먹었는데 여기서 간식까지 다섯 개 먹어요. 아. 다섯 개 먹어요. 밥해라. 밥 먹었는데요.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또 밥은 차려줘요. 차려가지고 먹어 놓고 또 까먹어. 먹어 놓고 또 까먹어. 나가서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이야기하는 우리 며느리가 진짜 미치겠네. 밥은 또 안아주고 아무도 안아주고 나 밥은 다 했는데요. 치매라. 네, 치매라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치매신지 뭐신지도 모르고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예 그래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우리 딸 덕분에 사랑해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딸 어디 있어요 딸?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엄마보다 지금 더 좋은 직업 없습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딸이에요. 딸 어디 있어요? 네. 그래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전라도 말 스승님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우리 도민주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가슴팍에는 광주의 딸. 예, 예. 가운데로. 예. 광주에서 서른이 먹도록 30년간 살았는데, 저는 어쩐지 사투리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갖고 오늘 어르신들 전라도 말 잘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다 그래갖고 좀 배우려고 한수 배우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한다! 수고!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전라도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라도 말을 오롯이 배신 어르신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세 가지 말을 배우고 자랐는디라. 자, 첫 번째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자, 이 TV에서 나오는 표준어. 제가 지금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어를 굉장히 잘하죠. 집이가 지금 서울서 직장을 다니니 서울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머 광주 사람이세요?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요. 서울 여자 갔어? 아니 말을 안 하네. 두 번째로 제가 배운 말은 TV에서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 이 미디어 사투리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TV에서 막 멋있는 영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딱 정장을 입고 액션 영화요. 거기서 아 드디어 TV에 서울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온다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이렇게 딱 봐. 그러면 딱 정장을 입고 나온 말 척추를 제어갖고 오독오독 씹어을 남기. 아 또 요런 조폭 전라도어가 있고요. 또 요거 말고도 연예인 장기자랑용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꼭 광주, 그 전라도 사람 출신 연예인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판 MC가 꼭 전라도 사투리를 시켜요. 어? 광주 사람이세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연예인 개인기용 전라도 사투리.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난감하게, 아, 영판 난감하면서 뭐라 시약줄을 접어서 오도오덕 씹어버릴게 이라고 해.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맨날 첫날 누가 들으면 척추만 접고 사는지 알겠어. 아, 여간 그냥 예의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척추만 그냥 겁나게 접었니? 하루는 우리 엄마랑 TV를 본니 그날도 가짜 전라도 사투리가 딱 나온 것이. 그래서 제가 저것은 전라도 말이 아닌디 이러고 있었지라. 근데 우리 엄마가 옆에서 듣더니 왜 존치랑가 딱 이런 것이. 하고 아니 엄마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말 쓰는 것이 무엇이 촌스럽다요? 그랬더니 엄마가 매딸 너는 사투리를 어디서 배웠냐? 엄마는 사투리 쓰지도 않는디 나는 너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엄마가 쓰는 전라도 말 교양 전라도입니다. 이 그냥 어르신들이 쓰는 전라도 말이랑 다르게 교양이 있거든이라 서울 사람들이 들어도 다 알아먹어버려. 저는 이렇게 표준어, 미디어 사투리, 교양 전라도어를 배우고 살았는데요. 근데 제 전라도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서 동료가 어머 광주 사람이세요? 사투리 한 번만 써봐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 딱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척추를 접어서 오독오독 치마블랑게 막 이런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것은 전라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근데 또 그러면 엄마가 쓰는 교양 전라도어를 좀 써야겠다 한디? 근데 그것은 또 좀 앞에 전라도 사람이 있어야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이 고민을 서울 같이 올라온 우리 교양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언니 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야 서울에 경상도 사람들은 많아도 전라도 사람들은 안 보여. 왜냐면 다 자기 사투리 고쳐가지고 서로 알아보들 못해 이러는 것이요. 근데 딱 엄마가 나 서울 올라오기 전에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굳이 먼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티내고 다니지 마라. 아니 옛날에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면 취직도 못하고 그랬어. 그게 굳이 먼저 티내지 마라. 그냥 그럴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본 게 저는 제 전라도 말을 찾기도 전에 먼저 고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내 전라도 말을 좀 찾아봐야 쓰겄다 해가지고 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로 좋아하는 전라도 말이 있는디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도 쓰시던디 어쩌겠어 살아야지라. 저는 이 말이 그라고 좋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모진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저앉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살기는 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맞지라? 저도 서울살이 그렇게 살겄습니다. 어쩌겠어 살아야지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멋져 보여. 에? 멋져 보러 큰애기가 멋져. 우리 저기 부채 안 있어 고마리랑 또 통합니다. 암시랑 또 아래.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우리 대나무로 꽃뱅 만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주제로 광주에 사시는 우리 김인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에 사는 쌍촌동에 사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양 저쪽에 수북 아이들한 수북에서 살았는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한기 때 다들 대바구니를 만들어갖고 이제 그 생계를 꾸리고 담양장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담양 월삼면 권씨 양반 가문 큰애기가 수북에 그 수북에서 그냥 먼심살이하는 노총관계에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비만 5만원 갖다 그냥 비가 물이 철철철철 어찌겠어요? 그걸 살아야지 찐득 눈 감고 사는데 그 70년인가? 그때 우리 집으로 담양 군청 직원이
야, 저희 댁에 달랑 하나 갖고 왔더란 말이오. 근데 갖고 요놈 우리 엄니한테 이야기. 요놈 어째 만들겠어? 못 만들겠어? 우리 엄니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라 이 갖고 고개를 쩌우뚱하면서 쳐다보시오.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동안 담양 군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전부 다 고개를 흔들면서 못 만들겠다 이거요. 아이 어쩌고 그냥 저기 때 하나 갖고 이거 만든다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보. 그래서 그냥 우리 엄니가 그냥 그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엄니가 이 대바구니 꽃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조선 팔도에서 우리 집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건 대바구니 만드는 그 과정이 겁나게 위험하고 엉삭실화요. 그냥 손이 많이 가고 요거 대나무 떠갖고 좋은 음을 떠서 아버지가 고놈을 또 모양을 만들면은 또 우리가 그 옛날 보면 고려청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가리를 만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를 만들고 오가지를 만들어서 오가지에다가 양쪽에 귀때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잘쪽 이렇게 고려청자처럼 여기 찌름을 찔러서 밑에다가 동그랗게 이제 세울판을 만드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찌름 찌는 거예요. 찌름 찌는 데 찌름을 찌려면은 찌름? 네, 찌름. 요만큼 대나무를 잘라갖고 그 가마솥에다 찌어요. 근데 찔러면은 찐데 그래서 파랑, 빨강, 보라색 요거 염색약을 넣어서 잘 찌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놈을 다 찌으면 꺼내갖고 그늘에다 말리고 근데 찔 때 우리 아버지가 꺼낸 뒤 손에 양쪽 손에 물집이 잡혀갖고 양쪽에 덤덤하냐고 우둑배기 손이 되어버렸어요. 꺼내갖고 또 그걸 그늘에다 말려서 찌름을 찌는데 찌름은 우리 언니가 담당인데 찌름을 다 찌르면 이제 어려운데 형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놈을 다시 또 대나무는 티끌락을 또 다 티끌락을 다 떼야 돼요. 떼갖고 또 니스를 칠해갖고 이제 그 놈을 이제 장날에 한 달에 한 20개 정도 만드는데 그 놈을 이제 장날에 이제 갖고 가요. 근데 그 놈을 낮에 햇볕 날 때 갖고 가면 안 돼요. 새벽 왜냐면은 곳이 색이 발에 불고 대나무가 찢어져 버려요. 이게 새벽에 일찍 그냥 그 캄캄한데 일어나갖고 그 놈을 손에 들고 또 지게에다 치고 엄니는 머리에다 이고 거기다가 또 새끼가 아픈 게 등거리에다 또 그냥 메고 그 등거리에다 그냥 업고 가요. 그러다가 농길도 지나고 그냥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서 담양장까지 26길을 그냥 가다 보면은 신장로 비포장도를 가다 보면은 차라도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먼지가 그냥 둘러싸봅니다. 그냥. 근데 다행히 가면은 거기 그것이 수출품이에요. 수출품. 거기 차를 딱 대고 있어요. 업자가. 그걸 갖고 바로 서울로 가요.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담양 군내에서 우리 집만 만들어요. 그냥 조선 팔도에서 우리 집만 만들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곳이 이제 굉장히 비싸요. 돈이 된 게 우리 두정리뿐만 아니고 온 동네 소문이 나갖고 그냥 동굴에 오는 사람이 이제 줄을 서버려요. 동굴 오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또 집도 사고 걸로 집도 사고 또 논도 우리가 소작농지였어요. 소작농. 송당농 시다가 또 집도 사고 논도 30마지긴 하죠. 지타가 한 게 돈이 모인 게 고노 이제 홀로 그냥 그 돈 빌려줘서 줄을 서버렸어요. 그냥 돈 빌려주고 그래갖고 동네 유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애기들이 이제 커나간 게 때문에 참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돈은 벌어당하게 썼어. 예, 어쨌거나 끝이 첫점으로서요. 예,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아이고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마지막 주자. 예. 자, 12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점수가 매겨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전라도 말 맞춰서 선물 받아갑시다. 자,
여적지 많이 나왔네요. 참여될 거예요. 에? 자, 문제 주십시오. 후탈이 넘어간 호박은 그 집 호박이요. 집이 것이여라. 그러면서 그 집서 안 따면 늑도락 뒀다가 따서 그 집 땡땡에 갔다 와. 자, 에? 여기 여기 다무락 다무락 넘어간 호박은 우리가 우리 집에 숨겼어도 넘어가면 그 집 것이여. 그러면은 여 따서 그 집에서 안 따가면 그 집에서 따다가 갖다 준다고. 자, 우리 여기 어머님 정답은 단장이 넘어가면 내 것. 어머니 거꾸로 시방. 당장 넘어가면 내, 우리 집에 숨어서도 넘어가면 그 집 거라고. 그러면은 따놨다가 늙어서 맛있게 익으면은 그 집 어디다가 갖다 놓냐고. 어디다가. 자, 저 뒤로 갑니다. 뒤로. 그 집 어디다 놔? 그 집 세팟게. 아멘. 아멘. 땡. 자, 저기 오메 저 어느 말 시켜 그러죠. 자빠지겠는데 저. 예. 곡간에. 곡간에 땡. 들렸어. 보인대가 나와줘 이제. 정답은 넘어가서 그 집이니까 그 집 뚫방에 갖다 놔라. 뚫방 우아매 땡. 뚫방보다 조카 더 위여. 자, 뚫방 더 위여. 자, 우리 저기 양산 물레 아니야. 어메 누가 물레랑 한대. 어메 속상해라. 물레 아니여. 자, 저 뒤에 토박. 토방 아니라고! 자, 물레? 말레 아니야, 말레. 예, 아니야, 말레지. 말레입니다. 여기 써진 대로 가겠습니다. 에? 자, 이거는 제가 맞췄기 때문에 수박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무가라. 자, 다음 문제. 우리는 내뿜는 것이 없어. 아무 땡땡땡땡 없어 보이는 것도 들다 보면 다 쓸데갔어. 아무 땡땡땡땡. 자,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뒤에 목소리 질러 큰다고 나오쇼. 분홍색 쌀떼기 정답입니다. 나와 나와서 선물 받아. 나와서 참회 나갑니다. 참회. 네, 참회 가져가시고. 자, 다음 문제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니요. 인연 땡땡 첫째 사람부터 웃게 해주고 살면 돼. 인연 행동 힌트 요거 뭐 자 여기 우리 회색 언니 인연 전혀 땡치력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거리 자 뒤에 인연 옆에 그렇지. 그거를 전라도 말로 해야지 이 양반아. 전라도 말 퀴즈띠 워메 답답해를. 자, 우리 아버지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꼭 맞춰야 돼요. 아까부터 저 당당한 포즈를 보소. 자 아버지 뒤쪽 보시고 마이크 보시고 인형 뽀짝 정답이야. 수박 아따네 또 예 수박 오늘 자 예, 수박 하나 들고 가시고 예. 꽉 드시오. 예. 자 문제 또 나와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돼갖고 빨리 맞춰야 돼. 선물을 주고자 오면 시간이 넘어버렸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은 다 드려야 되는데 어쨌을까. 전엔 뭔 또 이렇게 진 것이 나왔대. 참말로 전에는 배고픈 세상이라 거지가 많아. 한 번은 식구들 국을 다 떴는데 거지가 왔어. 밥은 했는데 국이 없었어. 국그릇을 솥에다가 덜어 붓고 건더기를 건져서 줬어. 우리 식구들은 땡땡만 묵었어. 이게 뭐 이렇게 알겠어? 자, 우리 식구들은
뭐만 묵었어? 자, 그냥 요거는 정답 모르고 유추를 해봅시다. 자, 여기 우리 어머니. 국물만 먹었어. 국물만 먹었어? 예. 건더기는 건져서 줬어. 국물만 우리, 먹었어. 우리 식구들은 국물만 먹었어? 정답입니다, 그거이. 나 모르겠어. 이거 정답이 뭐다요? 저 국물만 먹었어요. 아니요, 땡! 아니래! 아니래! 저기 우리 분홍색 어게인이요? 자, 광주의 송가인이요, 내가. 자. 멀국이요, 멀국! 멀국 정답입니다! 멀국! 정답이요! 자. 수건 하나 갖고 가시오. 이제 시상으로 갈랍니다. 어쩝니까? 어따, 언니? 그쪽은 시원하여, 공기가? 아, 소감.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제 세 번째 꿈은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이렇게 정감 있는 말과 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뜨거운 날씨에 쭉 지켜봐 주신 우리 전라도 말을 사랑하시는